안녕하세요. 향기동동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요, 제가 다이어트랑 관련된 아로마 레시피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자, 제가 말씀드리는 레시피에는 페퍼민트, 그리고 버가못, 그리고 레몬, 요렇게 세 가지의 오일이 들어가는데요. 우선 이 오일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우선 스트레스나 뭐,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배도 막 고프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게 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. 그럴 때이 아로마 레시피로 그런 우리가 배고픈 마음을 좀 이렇게 진정시키고 또, 약간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포만감을 오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레시피예요. 저 같은 경우도 한 최근에 제가 몸무게 쟀는데 10kg가 찐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도 좀 살을 빼려고 한 이틀 전부터 다이어트를 제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심하게 막 이렇게 막 아예 안 먹는다거나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배고플 때 먹고 또 야채 위주로 먹고 또 운동을 꾸준히 하는 방식으로 해서 살을 좀 차근차근 빼볼까 해요. 그런데 또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또 기운이 없거나 막 이러면 막 저도 모르게 이렇게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. 단게 땡기고.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이런 아로마 향이구나. 그래서 이 향을 맡으면서 내가 스스로 좀 먹을 걸 조절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동영상으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달 후에 제가 몸무게가 어느 정도 빠졌나 이렇게 공유를 할 거예요. 그래서 혹시 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같이 다이어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, 우선 이세 가지 에센셜 오일, 버가못 그리고 아이고 레몬 그리고 이런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, 뭐, 저는 휴지를 갖고 있는데요. 뭐, 수건 다 좋습니다. 자, 수건도 좋고요. 뭐, 휴지도 좋아요. 우선 이런 버가못, 이렇게 한 방울 똑 떨어뜨려요. 버가못. 똑 떨어뜨리고, 또그 위에 레몬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. 네. 그리고,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도 떨어뜨려 줍니다. 네. 그럼 이세 개의 에센셜 오일이 서로 같이 섞여서 발향을 하겠죠? 그리고 향을 맡아주신 거예요. 네, 스트레스 받거나 할 때도 이 아로마 레시피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. 왜냐면 이런 버가못 같은 경우는, 감귤류거든요. 감귤류 그 껍질에서 버가못이라고 하는 그 열매의 껍질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인데요. 우리 마음을 좀 기분 좋게 좀 고양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레몬도 심미적으로 사람을 기운을 좀 기분을 상큼하게 좀 업되게 해주고요. 좀 약간의 각성작용도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좀 배고플 때좀 정신 없잖아요. 사람이 막 먹게 되고 막 이러신 분들 좀 각성하게 해줘요. 번쩍 정신 들게.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 레시피에 꼭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요. 그리고 이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은 참 우리가 많이 뭐 민트 차도 많이 드시고 박하차, 박하죠. 박하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인데요. 박하는 소화 작용에도 아주 좋아요. 하지만 또 이것을 다이어트로 또 사용할 때는 우리가 막 먹고 싶을 때, 막 그냥 배고픈 것도 아닌데, 막 무언가 먹고 싶고 막 이럴 때, 그런 욕구가 생길 때 그것을 참을 수 있게 해주고요. 그리고 우리가 포만감을 오래도록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에센셜 오일입니다. 이게 저희 뇌 안에는요, 그 변형계가 있어요. 그래서 에센셜 오일과 변형계 들어보셨나요? 우선 우리가 향을 맡으면 그 향기 분자가 코 속으로 가서 그리고 후각 세포를 지나서
바로 뇌로 연결되는데 그뇌 부위에 변연계라고 있습니다. 그 변연계 부분에 도착을 해요.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관리를 하고 변연계가 또 변연계에는 또 시상하부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. 그 시상하부는 또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뭐 식사를 하면 배부르게 해주는 그 만복 중추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페퍼민트가 만복 중추를 자극해서 우리의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하면 이 포만감을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세 가지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서 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. 저 같은 경우도 12시 전에 밥을 먹었어요. 11시에. 11시에 밥을 먹고 지금 2시 36분인데 제가 보통 항상 이렇게 뭘 먹고 싶어요. 그래서 이렇게 먹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 향을 맡으니까 우선 각성이 돼요. 아,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 뭐 이렇게 생각이 전환된다고 하나요? 막 배고 싶은 마음, 배고픈 마음에서 배고픈 게 진짜 배고픈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게끔 쓸데없이 제가 뭘 먹게끔 하지 않아요. 제가 이렇게 계속 향을 맡아 보니까요, 약간 이렇게 시원한 향, 페퍼민트의 향과 또 레몬의 상큼한 시원한 느낌 이게 들으면서 이렇게 위장 위 부분이 이렇게 좀 채워지는 느낌입니다. 이 향기로. 그래서 이 느낌을 다이어트를 지금 하시는 분, 다이어트를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뭐 운동 그리고 뭐 음식 조절과 이 아로마 이 오일로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배부른 느낌? 약간 이렇게 위가 이렇게 위나 뭐 이런 나의 배고플 때좀 위가 아프잖아요. 꼬르륵하고 막 이럴 때 위부가 이렇게 팽창되는 느낌? 이런 향기 분자로 약간 이것도 착각일 수 있는데 그런 느낌도 들고 좀 각성도 되고 시원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네, 한달 후에 저도 다이어트 열심히 해가지고 후기 영상 올릴게요. 자, 봐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.